70 나오나요? 어디 많이 빠졌어요. 어디 보자. 얼만큼 잡으셨나? 아이코. 어이코. 예? 어유. 어유. 이야. 어유. 어유. 이 뭐야 뭐야 이거? 예, 베스? 예. 어 이거 야 이거 구경하고 싶은데 이거 고기를. 그냥 넣어놓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카메라가 이거를 넘겨서 저 그릴게요. 아이고, 그거 하나만. 이야. 아, 좋다. 이거 고리거든, 저 위로. 좋다, 아주. 세워라, 가라, 내워라, 가라.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떡구멍 잘 안 나와요. 됐어요. 구르기. 아, 너무 구르기라고 됐어요. 뭐라고 이름이요? 구르길. 부르길? 아, 부르길? 월남붕어. 월남붕어? 예, 예, 예. 그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6년 전에는 진짜 미치돌산이었어요, 전국에. 네, 그렇다고요. 예. 완전 잡식성으로. 메기도 떡방방 먹다 나오는데. 아니 뭐 인간이 제일 잡식이지 뭐. 옛날에 잉어가 지렁이를 안 먹었거든. 아 왜요? 그건 그 저 식물성. 아 근데 잉어는 지렁이도 먹고 저 새우도 먹고 다 먹어. 엊그저께 이만한거 잡았다 그러던데 이거. 그래요? 애기만한 거. 부르길도 저 떡밥은 안 먹었거든. 근데 지금 부르길이 떡밥도 다 먹어요. 에. 아니. 여기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아니야 지금이 철이야. 지금 철이죠. 지금 아니, 철이에요? 아니, 조금 이제 수치가 더 올라오죠. 더 올라와야 돼? 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 4월 달 좀... 지금 4월 중순이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요. 이게. 그래요? 저 물미는 얼음 있을 때도 되는데. 5월 돼야 될 것 같아. 네. 2월 달도 그. 뭐 떡붕어가 50, 보통 다 40에서 50이야. 어디 가요? 그 물미. 물미? 네. 그 물미 연꽃말 거기가? 네. 뭐 얼음 있을 때 3월달에도 막 나와. 아 그러니까 애들 거기 지금 연못 주변에 네. 그냥 서서 이렇게 낚시질 하던데? 거기서 저 관리수 쪽 말고 반대편 그 논 밑에 거기 가면 네 군데가 포인트가 있어. 거기는 논 밑에가 어디야? 스포트 여기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다가 예. 왼쪽으로 들어간 관리실 나오지. 그렇지. 예. 그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예. 거기 뚝방이 이렇게 되는데 그 논이 예. 하나 예. 있어. 있어 그 있어. 뚝방 밑에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네 개 포인트가 있다고. 예. 제가 거기 갔었는데 그 뒤로 넘어가면 그쪽이 포인트라고. 아니야. 돌아가기 전에 중간에 그 상류 쪽. 예. 중상류. 예. 그 밑에가 그 예. 거기 저기 논이 있거든. 아, 거기가 저기 돌아가서는 부르길이 엄청 나와. 수심도 얕고. 어디요? 예? 네? 예? 어디? 그 물미. 물미? 돌아가서 어디 가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돌아가서 뒤로 들어가면? 예. 네. 그 집 내체 있는데 뒤로 돌아가면은요? 물미 마을에? 관리소 있는데 뒤로 돌아가면 거긴 여름이 돼야 그 본류권에는 네. 여름이래는 나오고. 여기도 지금 아직 물이 차기 때문에 저쪽보다는 양쪽이 나와. 양쪽이 나온다고요? 저쪽은 차서? 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저쪽이 낫고.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저 꼭대기에서 찍어야지. 아 여기서 찍어야지 그냥. 저기 보이냐? 아 그냥 물 튀는 것만 보여도 돼. 예, 네, 보이네요. 예. 네. 아유 베스는 찍는 거 아니야. 네. 아 왜? 종자로 안 쳐줘? 아이 그냥 손만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겉에서 지금 펄떡 튀는 거 보면 그 붕어 같이 보이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뭐. 여기는 미사리입니다. 아유.